발표했던 호전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데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병이 생기는 기전이에요. 자, 병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되면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작동을 해요. 이 아드레날린이 작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행 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한쪽으로 가면 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과립구가 증가를 해요. 과립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를 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조직이 파괴가 돼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질병이 생겼는데 나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맞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적당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교감신경 우세로 가면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류가 회복이 되고 조직의 회복, 질병이 완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유사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밸런스 X의 핵심이 뭐냐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유사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연 치유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불쾌. 그리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픈 데는 더 아파요. 예전에 다쳤던 데도 아프고, 더 아프고, 부종이 일어나고, 가려움증, 발열, 하열, 알러지 반응, 이러한 반응들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에 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게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호전 반응, 명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전 반응, 아파야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으려면 아파야 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아프고 낫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것은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백혈구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고 콩팥이 안 좋아. 그리고 살이 쪄 있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살만 빠졌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해독을 하잖아요. 내 몸은 내 생명 유지에 가장 급한 곳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부터 치료를 시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치료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10일 동안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 그것은 뭐예요? 내 몸에 살을 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부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생명이 가장 급한 곳부터 치료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건강체로 돌아가려는 우리 신체 조종 증상이에요. 약에 의해 시스템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부작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명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약 문헌, 10명이라고 하는 문헌에 만약에 약을 먹어서 명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품을 먹고 명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치유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명염 반응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는 체온이 상승하면 반드시 호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 체온이 떨어졌던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명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서양 의학에서는 호전 반응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Crisis for healing 이랬어요. 치유가 되는 데는 반드시 위기가 따른다 이랬어요. 이걸 극복을 해야 내 몸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위기라는 건 뭐냐?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는 위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이겨야 이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견뎌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완 반응은 노곤하고 졸리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자도 자도 졸리고 10시간을 자도 졸리고 1박 2일 동안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 이완 반응이 좀 쉬어라라는 뜻입니다.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쉬어줘라라는 뜻이에요. 자, 술에 취한 것 같아. 힘도 하나도 없고.
잠만 오고. 자, 보통 일주일 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인은 세포 활성작용과 재생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세포 기능이 촉진돼서 활동하기 시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사람한테는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과민 반응, 변비. 자, 저 비대 프로그램을 하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변비가 생긴 게 아니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설사가 너무너무 심해요. 너무 힘듭니다, 설사 때문에. 자, 땀나는 거, 그다음 종기, 통증. 이것은 과민 반응이에요. 자, 2주 정도 지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만성병 환자. 통증은 없으나 급성의 경우는 통증이 있습니다. 자, 과민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고치기 쉬운 급성의 상태까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급성으로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도 견뎌내셔야 되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내 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은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라고. 그럼 이제 달래야 되잖아요, 이제 몸을. 36.5도 물을 아주 조금 조금씩, 양을 아주 조금씩 내 몸에서 인지를 잘 못할 정도로. 자, 배설 반응이 있습니다. 배설 반응은 몸에 있는 독소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습진, 부스럼, 두드러기, 피부 발진, 여드름, 가려움증.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설을 해야 되니까 더 심하게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드름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잠재됐던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가 있는 성인이나 애들은 훨씬 더 심하게 아토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신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곱,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눈곱이 나와요. 많은 양의 대변. 정말 어마어마한 변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몸속에 있는 변이 싹 다 빠져나오거든요. 몸이 정말로 빼빼 말라서 살아나도 없는데 그 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쏟아내고 죽어요. 이 안에 이제 가스가 생기면서 방귀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배설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냄새가 이제 많이 올라, 입으로도 냄새가 많이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이제 메리아스 같은 게 있고 누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통, 복통, 구토, 발열 이런 것도 회복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포의 강화, 재생으로 병 소부가 개선이 되거나 해독 작용으로 인해서 나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그 나쁜 부분에 혈액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회복 반응이에요.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몰리거든요. 혈액이 몰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밸런스 X를 먹는데 혈액이 안 좋은 부위로 일시적으로 몰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만 훨씬 더 빨개지는 거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빨개지는데 여기만 유독 더 빨개지는 거고, 문제가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여기가 위가 틀어버릴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가 안 좋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내가 몸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치유시키려고 그쪽으로 혈액을 몰리게끔 하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통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드시라고. 먼저 위염이 있느냐, 위궤양이 있느냐, 뭐 위하수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라고 하면 식사를 하고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양을 상당히 줄여서 조금씩 한 모금씩 천천히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발열. 발열은 세균을 잡기 위해서 백혈구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바이러스하고 내 몸에 있는 세포하고 싸우면 열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차가운 데서 기생을 하고 열이 있는 데서 죽기 때문에 내 몸에서 죽이려면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치유되는 과정인 거라고. 열을 내는 것이 치유가 되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왜 열을 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열 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인은 39도가 되면 헛소리를 해. 그럼 그럴 때는 열 떨어뜨려 주셔야지. 너무 또 이제 계속 방치하면 안 되니까. 애들은 39도가 되면 경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열을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자, 설사 구토는 이물질을 빨리 제거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무조건 장이 안 좋은 사람,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이 설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한테도 설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들어갔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딱 뇌에 신호를 줍니다. 이상해. 이러면 뇌에서 배출해,
이러한 명령을 내리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들어온 것을 소화시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자,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넘겨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는 최대한 움직여져요. 그런데 얘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얘는 내가 얘를 소화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전 기능에서 얘가 이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얘는 못하겠다.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신호 보내면, 그래, 그럼 설사시켜. 내보내버리는 거라. 자, 위나 장의 노폐물, 장내 세균 등 안 좋은 것들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도 설사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경련이 일어나는 거.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혈액을 일시적으로 확 보내게 되면 그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갔던 곳에 일시적으로 혈액을 빨리 보낼 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통은 거의 대부분 다 수분 부족. 위의 기능으로도 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너무 두통이 심해서 항상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이 늘어가도 이게 개선이 안 돼. 이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소화기계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이 머리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하고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흡수가 좀 잘 안 되고 또 되는 과정에서 또 몸이 차고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몸에서 아주 산성 체질이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피곤하고 졸리기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장이 너무 이제 차서 방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변비 증상이 있습니다. 변비 증상은 대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수분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기존의 수분량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변비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수분량을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이 증상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피로, 근육통, 노곤한 것, 몸에 독소, 노폐물 배출되면서 이제 이러한 가스들이 녹아서 뇌로 가요. 뇌 쪽 근육에 뇌의 문제, 혈액에 이제 타고 들어가거든요. 참으면.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돌고 간으로 보냅니다. 그럼 간에서 해독을 시켜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참으면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니까 또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몽롱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 자, 호르몬 대사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종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대사가 안 대사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호전 반응의 가장 첫 번째 부종이 많이 일어나요. 그 전에 약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무조건 부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독소를 빼내는데 바로바로 못 빼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는 빼내려고 밀어내는데 이게 백이 들어온 만큼 백이 안 나가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 이주일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종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만 드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사지도 해주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하면서 빨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성체질이신 분들은 혀 끝과 목이 마르고 잦은 소변과 방귀가 나올 수 있고 복부 폐만감이 올 수 있습니다. 산성 체질이신 분들, 또 눈에 충혈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피부가 간지럽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손가락이라든가 또 이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습진이 있다거나 이런 분도 물집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손바닥이 가려우면 정말 참기가 힘들거든요. 발바닥과 손바닥이 가려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여기가 땀구멍이 손바닥 발바닥이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손바닥 발바닥으로 독소가 제일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배변 기능이 약하신 분들, 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명치 끝이 갑갑하고 뜨거워지고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오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구토 증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피가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자, 코피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여성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이 코피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폐의 기능이 안 좋거나 소화기계 기능이 안 좋아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서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호전 반응은 먼저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비대위 프로그램을 해야지 나타날 때마다 이야기하면 호전 반응입니다. 저 변비 생겼어요. 호전 반응입니다. 오늘은 설사가 나와요. 호전 반응입니다. 오늘은 피가 나요. 호전 반응입니다. 오늘은 가려워요. 호전 반응입니다. 이러면은
뭐 말만 하면 오존방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어지럽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장질환이 있는 분들 설사가 잦은 경우가 있다는 거,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잠을 쉽게 잘 수가 없고 계속 막 흥분되고 막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잠도 안 오고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유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또 역반응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갈증, 구토, 어지럼증, 가래가 많이 생깁니다. 자, 우유빛 또는 누런색 가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나올까요? 폐나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계속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강차, 계피차 이런 거 끓이셔가지고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드름 초기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거. 자, 치질이 있는 분들 반드시 배변 시에 혈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이 부종 때문에 체중을 재니까 체중이 4kg, 5kg, 6kg까지 올라가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걸 빼내면 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쁜 피부로 바뀔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젊어질 수가 있어요. 잔주름도 없어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가렵거나 반점이 생긴 거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물집, 각질, 뽀르지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위장 기능의 명현 반응, 위가 나쁜 사람들 좀 전에 나왔었죠. 답답하고 미열이 생기고, 자,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다. 귀향 있는 분들은 아주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하수가 있는 분들도 답답하고 토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토하시는 분들은 위하수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토 증상이 있는 분들도 위하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축농증, 비염 있는 사람은 콧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 장기에 보면 이제 위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답답하고 쓰리고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곤하고 졸리고 눈곱이 끼고,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래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새벽에 한 3시나 4시 이때 되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많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신경쇠약이 있는 분들, 어지럼증, 뒷머리 쪽에 무거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술하셨던 분들은 약독 때문에 상당히 그쪽 부위에 무좀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신경통이 있는 부위에 통증과 팔다리에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신장이 약하신 분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은 단백질의 섭취량을 상당히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특히 육류의 단백질 섭취는 무조건 제한을 하셔야 돼요. 자, 얼굴에 이제 부종, 다리에 부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간경화가 있는 분들, 대변 시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선홍색의 혈변은 괜찮아요. 그런데 검붉은 혈변이 나온다라고 하면 간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구토 증상, 간지러움증, 물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집 수포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간의 이 작용, 해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눈 쪽에 명현 반응으로 충혈이고 눈곱,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눈물이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와. 자,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 정신과 정서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의심과 불신이 심해지고 더욱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질이 표출이 된다. 차츰차츰 좋아져요. 간이 나쁜 사람은 이전보다 더 급해지고 흥분합니다. 짜증스러워하고, 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막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겁을 먹거나 호전 반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러한 감정과 정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달래고 끌고 가고 해주셔야 된다고. 힘들겠지만 견디고 한번 해보자, 이 강을 건너면 문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내가 이 호전 반응을 이겨내고 이 병아리가 알에서 뚫고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 이막을 뚫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나 너무너무 힘든데 약의 도움을 받으면 밖에서 깨주면 후라이라고. 그럼 병아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후라이로 내 삶을 끝낼 것인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막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돼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나머지 여생을 사는 것이 이 비대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바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고 먹어라 하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비대위 프로그램이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